시장에 기댈 곳이 없습니다. 지수 자체가 1에서 2% 이상의 하락세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오늘 5만 8천원대까지 터치하면서 다시 한번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완성차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9월 때부터 계속해서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의 이슈인 만큼 현대차와 기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완성차 업체에 대한 투자 의견은 여전히 긍정적이긴 합니다. 보시다시피 자동차 오버웨이트이라는 투자 의견 창상인 증권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2025년 국내 완성차 업체 이익 안전성의 지속적인 전망이 예상된다라는 투자 포인트가 나왔는데요. 완성차 이렇게 좋은데 주가는 왜 빠지고 있을까? 역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사실 한국의 완성차의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이 현대차와 기아를 이 학교 안에서 학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전국의 이 3등 정도로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등은 도요타, 2등은 폭스바겐입니다. 3등이 그냥 3등이 아니라요. 10등 안에 있었던 학생이 3등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 흐름을 보여줬고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주가 자체는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3등이었던 이 현대차와 기아의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3등이면은 이제 2등 하겠지, 1등 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길 마련인데 막상 내놓는 실적을 보면은 3등이 아니라 4등으로 밀려나겠는데 3등이 약간 위태로운데라는 컨센서스가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완성차 안에서 잡을 수 있는 투자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상인 증권 측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먼저 기아의 주주 환원 정책 발표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고요. 현대차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을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오늘 드디어 인도 시장의 IPO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1% 이상의 하락세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인도 IPO를 하고 나면은 이 확보된 자금을 통해서 다시 캐펙스 투자라든지 이 주주 환원 정책을 하게 된다면은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3등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2등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자율주행 쪽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나 자율주행 시장을 잡기 위해선 돈이 많아야 합니다. 워낙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숙제는 투자 규모의 최적화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상상인 증권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탑픽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아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우선주를 보는 이유는요. 지금 우선주와 보통주의 비율이 8:2인데 네. 지금 내놓은 현대차의 주주 환원 정책을 계산을 해봤을 때는 앞으로 3년간 1조 2천억 원 넘게 매입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종목 여러분들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아와 현대차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가 사실 많은 증권사에서 가장 의견이 좀 나뉜 대형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먼저 키움증권 측에서는 약 2거래일 전쯤에 기아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15만 원대에서 13만 원대까지 하향 조정했는데요. 기아의 실적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 소폭 하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기대감은 있습니다. 자사주의 추가 소각 집행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지만은 지금 앞으로의 실적이라든지 지금까지 나온 호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대선도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이 무역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거고 자동차 수출과 관련된 차질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포인트를 봐야 된다라는 키움증권의 코멘트가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시장을 함께 연결해서 보면요. 인도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연간 28만 대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는데 키움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1월 달에 기아가 내놓은 이러한 목표치가 너무 공격적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은 목표를 제시했다라는 거고요. 또 4분기에 신차 투입도 없습니다. 4분기쯤에 신차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은
기아가 내놓을 이 신차는 없는 상황이고요. 2025년 1분기에는 있을 예정입니다만은 4분기까지 봤을 때 기아의 상승 모멘텀은 사실 없다라고 키움증권 측에서는 봤습니다. 다만 다른 의견도 있었는데요. 미래에셋증권 측에서는 여전히 기아의 목표 주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16만 원대로 유지를 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약간 하회하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바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4분기에 주주 환원 정책 다시 한번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고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기아 지금 수준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현대차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두 가지 모멘텀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실적과 인도 IPO를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인도 IPO로 인해서 앞으로 8천억 원 그리고 1조 원의 수준의 자사주 매입을 기대할 만하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회사가 자사의 이 주식을 사게 된다면은 그만큼 강력한 수급 주체는 없을 것이다 라고 삼성증권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현대차가 오늘 시장에서도 이렇게 긍정적인 포인트를 가지고도 주가가 1% 가깝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체적인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먼저 앞서서 나왔던 유럽 업체들의 실적 쇼크가 현재 현대차의 주가도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폭스바겐이 최근에 공장을 폐쇄를 했고요. 인력 구조 조정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BMW, 벤츠, 스텔란티스가 연이어서 실적 쇼크를 발표했기 때문에 현대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쇼크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실적 피크아웃 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럽 업체 위기인데요.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환경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규제를 하려면은 전기차 기술이 발달이 돼야 되는데 그만큼 발달이 현재 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러한 유럽 업체들의 위기에 맞서서 또 중국 업체들이 다시 한번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가 현재 굉장히 위태한 상황에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왔습니다. 다만 3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승자와 패자로 나누어질 건데 삼성증권 측에서는 현대차는 승자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앞서서 저희 기아 만나보고 왔고요. 현대차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그널로는 이렇게 완성차 쪽 만나보고 왔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의견은 거의 반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피크아웃이다. 이제 더 이상의 성장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 제시가 되고요. 이 3등의 현대차, 앞으로도 3등을 넘어서 2등 할 것이고 앞으로 이 미국 시장 안에서 더욱더 점유율을 높여갈 것이다. 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